그럼 그 다음에 그 해제해지 그지 무슨지 해제해지 그지 공부해 보니까 물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템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요건 무슨 건 요건 요건이 바로 뭐다 쟁점이지 그지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거든 가고 또 우리 시험은 100점이 아니고 몇 점 60점만 딱 넘기면 되잖아요. 몇 점이 1등이고 60점이 1등이지 몇 점이 1등? 60점이 1등이지 근데 이제 60점 잘못 받았다가는 어떻게 떨어지는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항상 몇 점? 65점 좀 받아야 그지?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기준이 요약자와 낙약자. 그지?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또 갑병, 대가관계도 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거. 책 안 보고 이 머릿속에 이게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된다. 자꾸 하니까 제목 놔놓고 공부하는 연습해야 된다. 근데 해제해지는 제목이 좀 많다. 뭐는? 해제해지는. 해제해지는. 해제인데 해제와 취소 두 번째 해제와 해제계약 무슨 죄와 해제와 해제계약 그치 세 번째 해제권자 네 번째 실권약관 또는 실권 약관의 특약 이렇게 표현하고 다섯 번째 해제권의 발생 여섯 번째 해제권의 행사 일곱 번째 해제권의 효과 여덟 번째 해제권의 소멸 아홉 번째 해지 응? 요렇단 말이지. 그럼 해제와 취소는 뭐 앞에서 했으니까, 그지? 그럼 요 해제와 해제 계약 하는데, 해제는, 여러분, 해제는 일단 계약이 유효. 일단 계약이 뭐하다? 유효. 근데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걸 무슨 죄? 해제.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죄? 해제. 해제하고 취소하고 똑같다. 유효. 여기서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 해서 소급해서 무효. 똑같은데 요거는 딱 네 개에서만 된다. 어느 거?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 네 개에서만. 그지? 그거 알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해제는 몇 사람이? 한 사람. 일방적. 한 사람 일방적, 그 다음 또 뭐, 단독행위. 한 사람 일방적, 단독행위 하면 무슨 죄? 해제. 그럼 요거는, 그 다음에 해제 계약은, 말 그대로 뒤에 계약이잖아, 그지?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계약에 의하여, 합의로 뭐 청약과 승낙으로 승낙으로 하면 이거 해제 계약이지 그지? 몇 사람이 어쨌든 두 사람 요거는 한 사람 근데 요거는 계약 해제 무슨 해제? 계약 해제 그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뒤를 가지고 판단한다 해제 계약 그지? 글자만 앞뒤 다르죠. 자, 그럼 공통점은 뭐가 공통점이냐면은 소급표. 그 다음 무슨 회복? 원상회복인데, 요는 만약에 상대방에게 등기됐다가 뭐 해제가 되든 합의 해제가 되든 등기는 언제 복귀하냐면 즉시. 그래서 말소 등기는 무슨적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무슨 적?
물권적 청구권이다. 요거. 결국 그러면 또 이 해제는 몇 개가 있냐면은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무슨 해제와 약정 해제와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해제하자라고 정해놓은 걸 무슨 해제? 약정 해제와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거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무슨 반했을 때? 위반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해제는 결국 몇 개 있다? 세 개. 뭐? 약정, 법정, 합의 해제. 이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요거는 몇 사람이 하는 거다? 한 사람. 형성권. 또 형성권 단독행위. 일방적. 이거 나오면 무슨 죄? 해제. 그러면 해제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권자인데, 해제권자는 계약의 당사자라 해야 한다. 뭐의 당사자? 계약 당사자. 되나?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네 개나 할 거 없잖아, 그지? 다시.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한 개의 채권만 이전하는 걸 채권 양도라고 그러고, 갑이 을에게 돈 받을, 1억 받을 돈이 있다. 그걸 친구 병한테, 야, 내 대신 너가 받아라. 이걸 무슨 양도? 채권 양도고. 그건 특정의 채권을 이전하는 걸 채권 양도라고 그러고, 계약을 통째로 이전하는 걸 이걸 뭐, 계약 양도. 그래서 무슨 양도? 계약 양도, 계약 인수. 하면은 계약 당사잖아. 자, 그러면 해제권자 되라.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앞에 계약 붙어야 된다. 계약 양수인, 계약 인수인. 다시 뭐, 계약 양수인, 계약 인수인. 지금 몇 개 했노? 여섯 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뭐가 잘 나오냐 하면은, 이건 주택과 상가에서, 다시 뭐, 주택과 상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임대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다시 종전의 임대인의 무슨 권리?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그래서 주택 상가에서 양수인은, 모든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지위도 이전받는다. 그래서 해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몇 개 했노? 일곱 개. 다시. 자, 해제권자 되라.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계약인수, 양수인, 계약인수인. 그 다음 주택과 상가에서 양수인. 목적물양. 그 외에 뭐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 대입 연체자 이런 사람은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꼭 기억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권 약관의 특약은 어떤 거냐 하면은 실권 용어자, 그냥 자동 해제인데, 실권 약관의 특약은 어떤 걸 실권 약관의 특약이라고 하냐 하면은, 여러분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제가 되려면은 넉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실권 약관의 특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자동해제. 무슨 해제? 자동. 그걸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인데,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중도금 지체하면은 해제한 거로 한다 하는 걸 자기들끼리 정해놨다, 예? 무슨 금 날짜를? 며칠이라도 넘기면,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다시 뭐,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해제하는 거로 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중도금 지체 하면은, 해제한 거로 한다 하는 실권 약관의 특약 해놨다마니. 그러면 중도금 지체 시, 무슨 금 지체 시? 중도금 지체 시. 무슨 금 지체 시? 중도금 지체 시. 됐습니까? 이행 지체가 되면서, 무슨 지체가 되면서? 이행 지체가 되면서 무슨 시? 적시 자동해제. 무슨 시? 적시 자동해제.
요 중, 그럼 중도금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은, 다시 뭐? 중도금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은, 됐습니까? 실권 약관의 특약은, 이게 무슨 지날이다? 오리지날이고,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 잔금 지체하면은 해지하는 걸로 한다 하는 실권 약관의 특약 해놨다. 무슨 금 지체하면은? 잔금. 자, 그럼 잔금 지체 시, 잔금 지체 시,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많이.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와, 무슨 이행 관계 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동시행 관계 있는 상태에서는 이행 지체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빨리 일방이 먼저 무슨 제공? 이행 제공. 자, 그래서 누가? 매도인이 무슨 서류 제공 시? 등기 서류 제공 시. 다시 무슨 서류 제공 시? 등기 서류 제공 시. 그래도 무슨 금을 안 주면은? 잔금을 안 주면 비로소 무슨 지체가 되면서? 이행 지체가 되면서 뭐? 자동 해제. 즉시 자동 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즉시 자동 해제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 실권 약관의 특약 나오면은 오리지널은 무슨 금이지만 중도금이지만 시험은 뭘 가지고 낸다 빨리? 잔금. 무슨 걸 가지고 낸다? 잔금.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해제권의 발생 들어갑니다. 무슨 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 그러면 해제권의 발생은, 해제권의 발생, 그지? 해제권의 발생인데, 해제권의 발생은 두 가지가 있잖아. 뭐, 약정해제와, 무슨 해제? 법정해제, 그지? 그럼 법정해제는 어떤 게 있노? 법정해제? 채무불이행.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법정해제는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러면 이런 채무불이행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를 이걸 수령지체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자, 요 세 개는 누구에서 이루어진 채무불이행이고 채무자의 귀책사유. 그치? 누구의 귀책사유? 채무자. 여러분 채무자 귀책사유니까 누가 해제합니까? 채권자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요거는 무슨 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손해배상. 그치?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누가 해제한다? 요거는 채권자가. 근데 요거는 누구의 귀책사유냐면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다 말이지. 채권자의 귀책사유니까 누가 해제합니까? 채무자가 해제. 자, 그럼 좋다. 요거 우리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요 이행지체는 어떤 게 이행지체냐면은 날짜 넘긴 거. 무슨 길을 넘긴 거? 날짜를 다른 말로 이행기 경과, 예? 경과한 경우고, 요거는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여러분 조심해야 돼.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은 아까 위험 부담.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요건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요거는 불완전 이행은, 여러분 형식상 이행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아닌 거. 달걀 100개 계약했다. 다시 달걀 몇 개 계약? 100개 했는데, 그러면 계약대로 100개 이행했습니다. 계약대로 몇 개 이행? 100개 이행했는데, 90개는 뭐, 싱싱, 10개는 부패. 이걸 불완전 이행.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는 채무자가 이행 제공을 했지만, 채권자가 뭐 하지 않는 거? 협력하지 않는 거. 채권자가 뭐 하지 않는 거? 협력하지. 자, 그럼 좋다. 그럼 이렇게 이행기를 경과하면 이행 지체의 경우는, 언제 해제권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예, 그럼 우리 법원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뭐하고,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 네, 그 이행지체가 있다. 즉시 해제권 발생한다. OX? X. 상당기간.
상당기간 뭐 후에 최고 후 상당기간 뭐 후 최고 후 상당기간 내에 상당기간 내에 뭐가 없으면 이행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이행이 없으면 무슨 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무조건 해제 상당기간 뭐 후 최고 후 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 발생한다. 근데 그러면 이행불능의 경우는 최고하더라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불능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그 다음 불완전 이행은 여러분 보충을 추한이라는 말입니다. 보충을 뭐라 그런다? 추한. 추한 가능하면은 뭐 후에 최고 후 해제권 발생. 추한이 불가능하면은 추한이 불가능하면은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한다 하는 거. 해제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는 학설 대립이 있다 이게. 그럼 법정 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법정 책임으로 아예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자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뭐 후에 최고 후 뭐 후 최고 후 해제권이 발생한다 하는 거. 최고 후 무슨 권이 발생? 해제권이 발생. 그래서 어쨌든 요 채무불이행으로 하는데 자 그럼 다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뭘 나오냐 하면은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근데 만약에 최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 금방 뭐랬노? 최고를 해야 되는데 기간을 짧게 두고 최고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최고는 절 거쳐야 되는 필수적 요건일 뿐이지 기간을 꼭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기간을 짧게 두고 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고 있고 무슨 기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지? 자 그럼 요거 합니다. 뭐 후에? 최고 후에. 요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요거는 불완전이면 추한이 가능하면 뭐 후에? 최고 후에. 추한이 불가능하면 뭐 없이? 최고 후에. 아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요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뭐 후에? 최고 후에. 그런 거 가지고 낸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 정계행위 지체. 무슨 행위? 정계행위의 이행지체인데 여러분 정계행위의 이행지체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결혼식 환 주문했습니다. 뭐를 주문했습니까? 환. 환을 주문했는데 뭐를 주문했다? 환. 환을 주문했는데 그지? 어, 자 결혼식 12시입니다. 자 했는데 12시까지 환이 와야 되는데 결혼식 끝나고 아저씨가 기름에 튀겼다고 환 가져왔다. 아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뭐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표현한다. 시간을 넘겨버리면 목적 달성이 뭐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됐습니까? 이 정경이 이행지체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을 넘겨버리면 목적 달성이 뭐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그럼 이행기 이후 이행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 됐습니까? 이행기 이후는 아무런 뭐가 없는 경우? 소용이 없는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는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는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냐 하면은 여러분 주된 급부 불이행. 주된 급부 불이행과 이건 종된 급부불이행, 이걸 부수적 급부불이행이라는 말 쓰는데 이 주된 급부불이행은 해제권과 함께 해제권도 있고 무슨 배상도 있다? 손해배상도 있다. 무슨 권도 있고? 해제권도 있고 무슨 배상도 있다? 손해배상. 그 다음에 종된 급부면은 무슨 권 없고? 해제권 없고 무슨 배상만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요거 잘 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여러분 을이 우리 저번에 착오할 때 했잖아요. 을이 갑을 대상으로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습니다. 갑의 잘못을 가지고 뭐 했다? 해제.
그럼 어리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근데 어리 중요 부분에 뭐가 있다? 사고가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예. 그거 가지고 뭐 잘 출제한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법정 해제는 어쨌든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근데 약정 해제는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하고,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면서, 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왜? 귀책 사유라는 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요거 같이 기억합니다. 요게 이제 해제권의 발생. 그래서 해제권의 발생에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거 가지고 핵심. 하고 또 요거 잘 나온다. 요 부수적, 아까 불이행은 무슨 건 없다? 해제권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그거 말고 많다. 그 주로 여기서 거의 뭐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해제권의 행사 5개, 효과 5개, 소멸 5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됐습니까? 행사 몇 개? 5개. 효과 몇 개? 5개. 소멸 몇 개? 5개. 굉장히 잘 낸다. 자, 그럼 좋다. 요 해제권의 행사 한번 보면, 해제권의 행사 한번 보면 됐습니까? 행사 첫째 무순주의, 도달주의. 둘째 분류시행이. 셋째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다. 이건 조건 기한 못 붙인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부관하면서 해제 해지는 조건 기한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너가 해제합니다,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 표시 안 해도 당연히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 붙일 수 있다. 뭐 하면서? 최고 기간 내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불이행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면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지. 최고 기간 내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 표시. 해제 의사 표시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거 잘 낸다, 이게 여기서. 그 다음 네 번째, 도달하면은, 이제 요런 거를 지문을 그 출제자가 풀어서 낸다는 거지.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는데. 그럼 도달하여도 하자를 이유로, 하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하자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는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제권의 무순성. 해제권의 불가분성. 여러분, 해제권의 불가분성, 이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인데, 원칙은 어떻냐 하면은, 행사는 어렵게. 그럼 이 불가분성 어떨 때 나타나면은,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행사는 어렵게. 행사와 어디에서 나타난다? 소멸.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행사는 전원이 행사한다. 누가 행사? 전원이 행사. 소멸은 몇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행사는 전원이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는 누가 행사해야 한다? 전원. 근데 자기들끼리 갑이 대표자로서 해제하면은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요거. 근데 이제 조금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네 명이 있다는 게 하고 상대방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해제하려면 누가 해제해야 되나? 빨리. 전원이 해야지.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갑이 여러 명일 때 갑이 자기가 해제하고 갑이 뭐하고 해제하고 자신은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다. OX 그렇게 나온다고 여러분이 아는 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갑이 해제하고 이탈할 수 있다.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OX X지 벗어나려면 누가 해제해야지 전원이 됐습니까? 그렇게 나온다. 갑이 해제하고 거기서 그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OX X 계약에서 벗어나려면 누가 해제해야지 빨리 전원 그렇게 나온다. 요 다섯 개 잘 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내라 하면 효과 무슨가? 효과. 무슨가? 효과. 효과인데 해제의 소급표. 이런 해제의 무슨요? 소급표인데 그러면 이건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아무 일이 없었던 건 되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 548조.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자, 근데, 여러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갑이 해제가 했단 말이지? 해제권에 행사했단 말이? 그러면 어른 뭐 등기가 되었든 안 됐든 언제 복귀한다? 즉시. 무슨 시? 즉시. 무슨 시? 즉시. 근데 이미 그 등기가 병한테 가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요 504 원래 어리 복귀하면 병은 어른 무권리자가 되잖아요. 그럼 병도 복귀해야 정상이거든. 다시 병까지 가가 있는 을까지 가 있을 때는 을은 뭐 해제가 됐다 뭐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언제 복귀? 즉시. 그럼 누구도 병까지 가가 있다 병도 어떻게 한다? 복귀. 무슨 기? 복귀 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 548조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해서 요 병은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무슨 안전? 그래 안전. 그래 안전 보호받는 요 제3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물권유. 무슨 유? 물권유. 물권유는 세계 등기된 사람, 등기된 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요건을 갖춘 임차인. 세 번째, 물건에 대한, 뭐에 대한? 물건에 대한 감유 가처분권자. 요 사람은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어떻게 표현하노? 요 물권유는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다른 말로 됐습니까?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회복 의무가 없다?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 그 다음 뭐?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보호받는다.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그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뭐? 소급효과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물권유 간단하게. 그럼 자, 요 물권유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눈다. 갑이 을에게 해제 전에
해제 전에 요 물건류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하고 보호받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물건류는 뭐? 선의의 물건류만 보호받는다. 다시 물건류는 몇 부류로 나눈다? 빨리 두 부류. 갑이 을에게 해제 전에 물건류를 취득한 제3자는 뭐를 불문? 빨리 선악불문하고 보호받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물건료는 뭐인 물건료만? 선의의 물건료만. 그 다음에 무조건 복귀해야 되는 이건 채권유지. 무슨 유? 채권유. 채권유는 미등기 매수인, 채권을 양수한 자, 뭐를 양수한 자? 채권을 양수한 자.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갖추지 못한 임차인. 그 다음 네 번째 뭐? 채권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감류 가처분권자.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거꾸로 보호받지 못한다. 소급여가 어떻게 한다? 미친다.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원상의 보호무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근데 요즘 또 잘 내는 게, 요 채권유는 아니지만, 이건 보호받지 못하지, 그지? 보호받지 못하는 게, 요 보호받지 못하는, 요 토지 매매 계약에서, 토지에 건물을 뭐하고 신축하고 신축자로부터 매수한 자, 뭐 신축자든 신축한 자로부터 매수한 자든 간에 이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말이지.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한 자 또는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이거. 토지가 해제됐는데 건물을 신축한 자, 신축한 자로부터 매수한 자는 여기 보호받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 매매 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잘 나온다 이거. 다음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소급표. 자, 그 다음에 첫째 소급표, 두 번째 원상회복.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이런 선악불문, 과실불문 하고 해제가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가 되면 원칙, 원물상환, 원물 상환이 불가능하면 내외 무슨 상환? 가격 상환. 가격도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됐습니까? 예. 특히 돈 돌려줄 때는 금전 반환 시 받은 날로부터 뭐 이자 가산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예.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원상회복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상회복과 함께 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원상회복과 무슨 께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이거. 네 번째 소멸한 권리는 부활. 여러분 만약에 임차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좋아가지고 다시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좋아갖고 자기가 매수인으로 샀다. 매수인으로 어떻다? 샀다. 그럼 자기가 뭐 누가 되면서 매수인이 되면서 소유자가 되잖아, 그지? 하면은 거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혼동을 어떻게 한다? 소멸하잖아. 근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가지고 다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면은 매수인의 소멸한 임차권은 뭐 한다? 부활.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제 효과와 무슨 이행? 동시행. 요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돼. 요걸 풀어서 내는 거지. 누가? 출제자가. 되겠습니까? 꼭 나온다. 요 해제의 소급표에서 제3자 하면 머릿속에 빨리 누구? 해제의 소급표에서 제3자 하면 누구? 물건유. 무슨 유? 물건유. 몇 개? 세 개. 등기된 자, 등기된 병,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그 다음 물건에 대한 감유. 그럼 채권을 양수한 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유지? 채권유지.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물권유는 두 개. 해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물권유는 뭐의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꼭 기억한다, 그지? 그거. 잘 낸다. 자, 그 다음. 해제권의 소멸, 다섯 개. 뭐 다섯 개? 소멸. 무슨 멸? 소멸. 무슨 멸? 소멸. 소멸 다섯 개인데, 첫째, 해제권자가 있고, 여러분, 이 칠판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게. 무슨 지랄? 아, 근데 선생님 왜 책에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한 거야? 표절 때문에. 이게 오리지널이다고. 무슨 지랄?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소멸하냐? 해제권자가 해제 전에, 오전에? 해제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두 번째, 형성권. 제척기간. 집에 가서 기억해야 돼. 계속 외워야지, 그지?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기. 특히 여러분, 이거 포기 잘한다. 여러 명일 때 몇 인이 포기하면은? 1인이 포기하면은 전원이 소멸한다. 아까 소멸은 쉽게. 1인이 포기했고 소멸하면은 1인이 포기했고 소멸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뭐한다? 소멸.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다시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방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있잖아, 그지? 어? 자,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최고했습니다. 해제권자의 확답을 뭐 하지 못하면? 확답을 뭐? 받지 못하면. 뭐 못하면?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방이 있습니까? 상대방. 해제권자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목적물을 멸실, 훼손, 변형, 개조 해버렸다.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다섯 개. 다시 합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해제권자 해제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해버리면 해제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고 형성권자 적기가 몇 년? 10년. 그 다음에 포기, 매디인이 포기하면은 1인이 포기하면 전원이 어떻게 한다? 소멸. 그 다음에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해제권자의 최고였더니 해제권자의 뭐를 받지 못하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다 이거나. 발신주의는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몇 개? 세 개. 무무 채무인수. 그 세 개는 발신주의고 요거는 무슨 딸? 도딸. 그래서 받지 못하면이다. 그 다음에 해제권자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을 훼손 개조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해지. 해지인데 막바로 해지인데 해지에서는 여러분 해지는 일단 계약 유효인데 해지권자가 해지하게 되면은 장래에 하여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걸 뭐 해지. 장래에 하여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걸 무슨지 해지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장래에 하여 장래에 비소급표 계속적 계약. 장래에 비소급표 계속적 계약. 다시 뭐 장래에 비소급표 계속적 계약하면 뭐 해지. 그럼 여러분 2년 살다가 이사는 온다 뭐 해지. 2년 사는 건요. 회사 5년간 일하다가 이번에 회사 그만뒀습니다. 고용계약 해지. 지. 2년 살다가 이사는 온 것도 임대차 계약 뭐 해지. 지. 그지? 무슨적 계약? 계속적 계약. 그지? 대리인으로 2년간 있다가 이번에 그만뒀다. 위임계약 뭐 해지. 그지? 지. 그지? 지인데 근데 계속적 계약인데 자 근데 임대차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게 근데 임대인이 자기가 이사갈 집이 비어지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무슨 대니 임대인이 자기가 이사갈 집이 비어지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집을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말이지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말이지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말이지 응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말이지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그래서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래서 다른 임대차 계약을 무슨지 하고 해제하고 다른 중개사 업소를 통해서 다시 집을 구해서 들어갔다 그거를 그럴 때는 무슨제 해제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행의 모적이 전에는 착수 전에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래서 안 비워져가지고 그럴 때는 무슨지 해제하고 다른 중개사를 통해가지고 집을 구해서 들어갔다. 예? 그럴 때는 계속적 계약이라 할지라도 무슨 착수 전에는 빨리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지 해제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잠깐 쉬었다가 매매.